1절부터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손님 접대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도 손님 접대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또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 물론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었지만 나중에 21장 6절에 보면은 참 너무 좋아서 기적이 생겨서 나이 90세 아기를 가질 수 있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남편은 100세가 되고 나는 90세가 될 텐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속으로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으니까 모르실 줄 알고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서 웃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21장 가면은 사라가 이름도 아들을 이삭으로 즉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라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속으로 웃은 것도 아시는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속으로 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접하는 걸, 남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남 대접하는 걸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요절 말씀 거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늘 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겁니다. 남 대접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됩니다. 대접을 잘하면은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도 대접하고 나중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인사. 그래서 특별히 교회 교인들은 서로 쳐다보면은 인사도 좀 하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이게 참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인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 무시하는구나. 이게 대접받지 못한 무시당함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참 문제가 많이 신앙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도 있어도 인사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인사도 안 받네? 뭐 화가 났나? 날 무시하나? 교인들끼리 서로 보면은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먼저 인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참 남 대접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겁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인사 잘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도 손님한테 인사 잘할 때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그냥 무언가 비틀어져서 인사도 안 하고 본인이 성격이 그래가 인사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작은 봉사 이런 것도 참 남 섬기는 길에 중요합니다. 얼마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세계 35개국에 있는 도시를 그 도시가 얼마나 친절한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도시마다 60명을 해서 질문을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로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좀 열어주는가 잡아주는가 요거 물었다는 겁니다. 미국서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은행 갈 때도 어디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 사람 보고 먼저 가라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 하는가. 두 번째로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이 고맙다는 인사를 점원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가. 이건 아마 점원이 고맙다고 한다는 게 사는 사람이 점원에 고맙다는 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류 봉투를 뭔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걸 이렇게
주소 줍는 걸 도와줬는가. 이걸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서울은 몇 점인가? 100점 만점에 40점. 거기다가 정체 35개 중에서 32등. 꼴찌와도 별로 안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상당히 친절하지 않고 또 바빠서 그렇겠죠. 저 아마 시골 가서 조사했으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바빠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뭐 문도 그냥 얼른 열고 가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박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이 친절도가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지 못할 때에 그런 작은 친절도 베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참 중에 남을 부를 때에 좀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올려주는 말 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고기를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지요. 백정은 상당히 사람 취급받는데 어려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족한 이 백정들이 일하는 고깃간에 두 명의 손님이 들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손님이 거칠고 사나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백정, 여기 고기 한 근 대령해.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주인은 말없이 정확한 한 근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주문했습니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손님에게 고기를 내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한 근이 아니고 두 근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손님이 얼굴이 부그락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똑같이 한 근값을 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백정 대부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르신, 어르신께 드린 한 근은 백정이 드린 한 근이고 저 어르신께 드린 것은 박스방이 드린 한 근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상대방이 친절하게 존중해서 말하면은 그런 이득도 있는데 참 사람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말로도 친절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한, 더 심한 것도 있지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참 희생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참 어려워요. 어떤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 큰 풍랑이 심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 바닷가에 보니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 깨져 막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부들이 살았지만 아무도 거기 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다 자기 죽으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다 하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형도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배를 타고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걸 볼 때 너 형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니까지 가서 죽으면 난 어떻게 사냐? 안 된다. 물론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거기 있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청년이 어머니께 미안하다 그러고 배를 몰고 나가서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구하는 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잃어버린 형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돕는다? 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내 나를 도와주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 미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마 우리 서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듣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는 해병대 스타입니다. 준장이었답니다. 준장. 준장인데 그 굉장히 부하들에게 잘했답니다. 별자리 되면은 뭐 막 또 해병대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잘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이메라 집에서 오빠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해병대 근무하던 사람 그게 많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준장의 아들이 브라질에 이민 왔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누구 때문에 옛날 그 아버지가 잘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집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시간과 망각을 모든 걸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할 일이 많고 바쁜 사람입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 시간에 피곤해서 식사하고 낮잠을 자려고 하는 쉬는 시간에 처음 보는 손명이 손님 세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얼마나 잘 대접을 했는지,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 모습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요절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천사도 대접하고 그 중에 한 분 예수님도 대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피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까지 아브라함이 엉긴 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이 아브라함은 이 세 명에게 발 씻는 물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길을 걸으면은 샌달로 씻기 때문에 다 발이 들어 손님이 오면은 첫째 할 일이 이제 물을 떠주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했는지 또는 물만 떠줬는지 종이인지 모르지만 어때 물을 떠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우로 세싸하는 오늘 말하면은 한 대, 두 대, 열두 대입니다. 열두 대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잘 빵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송아지 한 마리, 그냥 비루 먹은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좋은 송아지, 야 아까운 송아지, 그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잘 음식을 대접해서 드렸고 우유와 함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 그 작은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손님, 모르는 손님인데 그 정도라는 건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손님에게 대접하겠지 그러지만 우리가 부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들이 손님 대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일곱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되지 않고 구두쇠 노름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이구 소 한 마리가 얼만데 말이 안 돼. 자기도 전략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안 씁니다. 두 번째로는 또 부자들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세월이 지나면 잘 모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란스의 어떤 공주처럼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빵 달라고 막 데모하니까 왜 그래요? 배고 빵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아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 사 먹으면 되지. 그거 왜 그래요? 아이 빵 없으면 케이크도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밥이 없다 그러니까 밥 없으면 라면 사 먹지, 라면도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이 부잣집에 자란 애들은 그 잘 모릅니다. 오래 부자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남을 도와주어도 부자에게 기대가 크므로 애게 이까지 것밖에 안 도와줘. 이게 부자들이 남 도와줄 때 어려운 겁니다. 도와주지요 그분들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는데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 부자가 이것밖에 안 도와줘? 그리고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도 신바람 안 나가지고 안 도와줍니다. 도와줘봐야 그냥 좋은 소리도 못 듣네. 이게 부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센트루이스에서 1800만 불 복권 당첨된 제넷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오는지 도와달라고 한국에서도 막 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러면서 막 편지가 그냥 이까지 끝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마라. 그런 편지가 또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고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부자들이 돕기가 어렵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여기서 도와달라 저기서 도와달라 그 사람 한 분 도와달라고 하지만 부자는 참 많이 도움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어쨌든 재정적으로 한 힘이 있는 교회라 보니까 도와달라는 데가 꽤 많습니다. 여기도 도와달라 그러고 저기도 도와달라고 그러다 도와주다가 또 한 번 안 도와주면은 왜 또 안 도와주냐고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볼 때에 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난했어? 게을러지 게을러.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돈 못 벌고 어려운 걸 모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도와줘?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부자들도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 페이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첫째 좋은 집을 사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장막에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 사게 되지요. 그리고는 페이먼이 많이 나갑니다. 모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게지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모게지는 모가지를 매는 것이다. 그냥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냥 또 이달에 1,000불 내야지 1,500불 2,000불 내야지 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페이먼이 많으면 선교사업 사실 못하기 때문에 페이먼을 참 줄여야 됩니다. 차 모게지 차 페이먼도 많습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도 나가는 게 많아서 남 도와줄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부자가 아니라도 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자들은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남 도와주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자꾸 저축해가지고 이제 더 부자가 되고 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남 도와주겠지. 그래가지고 계속 안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마음이 없고 돈 버는 데 마음이 있고 자기에게 마음이 있고 물질에 마음이 있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을 말로 돕기보다는 말도 힘이 있고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무언가를 주는 것, 사주는 것이 많이 도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는 듣기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특별히 은혜가 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 잘 말하면 감동대가 오는 수도 있지만 보통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줘야 돼요.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사 먹도록 해야지 전도가 되니 그거 없이 되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는 대한민국의 전도왕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전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구호가 있다는 겁니다. 꼭 외우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금 말이 무식한 말이지만 목구멍이 열리면 기구멍이 열린다.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막 하게. 한 번 더 우리 한번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하시다. 목구멍이 열리면 기구멍이 열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식한 말로는 목이 열리면 기가 열린다. 목은 무엇으로 열려요? 먹는 거로. 밥 한 끼 잘 대접하고 먹고 나면은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 듣지. 밥도 안 사주고 그냥 교회 가라든지 뭐 우리 교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목이 열리도록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 집에서 대접하시고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과거에는 많이 오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교회 파킹이라도 모자라니까 한 달에 몇 한 번이나 몇 년, 1년에 몇 번은 택시 타고 오라. 그게 반드시 그 택시가 교회 앞에 내리니까 교인인 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 잔돈 받지 마라. 잔돈 받으면 욕한다. 야, 교인들이 예배당 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짜게 해? 그게 좀 잔돈 받지 말고 이왕이면 팁도 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한국 가면은 꼭 택시 탈 때는 주로 교회 갈 때입니다. 설교하러 가니까 아유 할 수 없어요. 교회 내리는데 아 이게 팁을 적게 줬다간 욕할 것 같아서라도 그렇고 또 전도도 해야 되니까 꼭 좀 저는 많이 줍니다. 주고 교회 안 다니시면은 교회 다니시라고 그거에 뭐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안교회는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많으냐, 300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한 번만 오십시오. 한 시간에 5만 원 벌어요. 한 시간만 예배 참석하면 5만 원 드릴게요. 그래가 한 번 나왔다가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해서 택시 운전사가 300명이 되더라. 탤런트 김혜자 씨는 채보람 씨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다는 겁니다. 채보람 씨, 월요일마다 아침에 딱 한 시간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좀 나오세요. 나오기만 하시면 제가 분장실에서 심부름을 다 해드릴게요. 커피 뽑아와라 그러면 커피 뽑아오고, 분장 케이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케이스 가져오고, 옷 가져와라 그러면 옷 다 갖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성경 공부에 오세요. 그러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희자 씨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탤런트 후배가 결혼식을 한다니까 별로 잘 모르는 후배인데도 우리가 모르면 안 부족하면 안 보내잖아요. 그래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걸 누가 김수미라는 탤런트가 보고 있다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돕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남을 잘 돕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 김수미 씨는 김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의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은 아무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러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기도해서 물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도와줍니다. 내가 구제사업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좋은 일 하려고 그럴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선교여행 때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선교 비용을 좀 많이 내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 돈은 아니지만 돈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도 얼마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왜 주나 몰랐는데 기도하고 생각이 얼핏 나는 거 있지. 아 그때 내가 선교비를 좀 많이 내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기도해서 한 거지만 주셔서 그 선교비로 딴 때보다 좀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동남아에 선교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선교라는 게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간이 없고 돈도 없는 중에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교여행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바뀌고 은혜 정말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리고 몇 년간 참 달라진 삶을 사니까 그 어머니가 야 너 선교 또 안 가냐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시간 쓰고 남을 위해 돈을 쓰는데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내 영혼에 큰 축복이 임하고 어떨 때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남 대접하는 것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주님이 내가 갚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갚을 때는 그냥 갚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습니다. 이건 한번 해봐야 합니다. 김미진 예수전당 간사는 아 이게 잘못하면 최고의 이자가 많은 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라 하는 사람 도우면은 그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건 꼭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너희들 앞으로 시집을 가면은 너희들 집 근처에 반경, 처음에는 얼마라 그래? 반경 10km인지 거기 있는 사람 너희들 거지가 하나도 없도록 책임져라. 그래 시집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사를 어디 갈까 그러다가 저 강남에 그 좋은 동네 가보니까 거지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 여기 오면은 뭐 괜찮게 집을 딱 샀는데 아 그다음에 지하도에 갔더니 거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저 거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남편과 설득하고 해가지고 싫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복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남을 섬기는 방법 물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혹 물질이 생길 때에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그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이웃사람을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들여서 잘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6절과 8절에 보면 이 시간을 쓴 것도 잘 나옵니다. 남을 도울 때는 물질로 돕지만 물질로 못 돕는 경우에는 이 시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시간 도울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순이 나무에 들어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냥 앉아있었는 아니고 쉬려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쉬고 싶겠죠. 근데 그는 그 시간을 쉬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의 길에 대해 속히 고운 가루 세 살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직접 급히 가서 빨리빨리 이 빵을 만들라고. 7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어떤 건 물론 이제 하인에게 준 것도 있고 사라에게 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다 같이 서서, 자기는 먹지 않고 종처럼 서서 잡수는 걸, 그렇게 시간을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시간이 없죠. 부하만 318명, 전쟁 때 부하만 318명이 더 많이 부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사람의 특징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없는데, 또 나중에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갈 때 전송까지 했어요. 미국에서는 전송 안 해도 됩니다. 잘 가세요 묵 닦고 들어가지만, 한국식은 나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다 시간을 써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7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7분의 1, 물질은 10분의 1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신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하나님께 시간 드릴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냐고 그렇게 드리면은 즐거움이 임하고 명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야곱의 옷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해보면 아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탁 드리고 나서 뭘 하면은 빨리 하게 됩니다. 시간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고 말씀을 보는데 시간 쓰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생각이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바짝 생각이 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저 인디아나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은 노벨상을 타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정태기 박사님이 갔더니 교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번쩍하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뺏드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사실은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가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누구 일한다?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을 막 도와주세요. 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막 보내주세요. 그래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시간 안 드리고 어려운 사람 두면 시간 안 쓰면은 그냥 시간 드는 일만 생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바빠요. 쉬지 못해. 그건 사실 자기가 그렇게 택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나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을 쓰시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교통사고 나거나 병 걸려서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은 시간 중에 일부를 참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 드리는 거. 옛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도 하나님 사업했지만 시간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에 며칠을 연보하겠다. 그 시간 되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했습니다. 모르몬교, 유타의 본부를 둔 모르몬교가 이단이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은, 그들은 젊어서 1년 반이나 2년을 군대처럼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써서
전도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유타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그 사람들 와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안내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일, 또 작은 시간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드리는 일, 과부의 엽전 두입을 하나님이 기억이신 건 돈 액수를 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본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주일밖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날 정성껏 예배드리면 야,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나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도 내 몸처럼만 사랑해도 그거 잘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섬길 때 교만하게 섬기자 겸손해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종처럼 섬겼어요. 이제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손님이 오니까 이 나이 99세 된 노인이 막 달려나간 겁니다. 달려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땅에 굽혀 아주 그냥 종처럼 땅에 굽혀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곳이 있어요. 3절에도 마찬가지 이르되 내 주여 주님으로 불렀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오니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마음의 겸손한 마음을 그를 섬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또 막 달려간 것 7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하였던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겸손하게 했고 기쁘게 했고 종처럼 했어요. 남을 도와줄 때에 교만하게 도와주는 때 있어요. 교만하게.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동전을 이렇게 던집니다. 아, 그리고 동전 막 줍는 사람 보면서 즐거워하고 나는 상 받을 줄 했다. 이게 교만하게 한 거죠. 기도도 남 앞에서 그냥 사람 보기 좋게 막 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박성목 집사님 이야기도 전에 들은 적 같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한 60안 후반 되신 것 같아요. 그분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도 받고 은혜 받아서 구원 받고 나서 결심하기를 시간을 바치자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리크레이션 비클 RV를 샀어요. 그걸 타고 미국 전역에 2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불신자 데리고 와 전도 많은 일 했어요. 그분이 신문에 이제 계속 글도 쓴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건 알비는 가스를 많이 먹죠. 1갤런 넣어도 10마일밖에 못 갑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잠도 보면은 그냥 알비에서 자고 밥에 먹고 남 신세 앉으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아유 집사님 제가 가스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가스 안 넣어도 됩니다. 저 콜라도 스프링스에 있을 때 침례교회 전형진 목사님 교회 교인이 가스 카드를 줘가지고 하여튼 다닐 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전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제가 콜라도 스프링스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하라고 가스카드를 준 거라. 돈 얼마 주는 것보다 가스카드는 그게 굉장히 많이들 또 놓고 또 놓으니까 돈 깨들 텐데 야, 그건 누가 그런 일을 다 했을까. 하나님 사역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사업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꼭 큰 것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친절로도 남 섬겨할 수 있어요. 주한 영국 대사로 있었던 찰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그 한국의 그 월드컵 할 때에 한번 산책을 나갔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한번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글을 썼어요. 지난주 토요일
아내와 나는 어느 한국인들의 자발적 친절에 대한 감동을 받아 이 사실을 널리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대사관 인근으로 초저녁에 나갔다. 그다음에 말을 좀 끊고요. 그런데 뜻밖의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것도 없었다. 옷이 흠뻑 젖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곁을 걷고 있던 젊은 한국인 남녀 한 쌍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각각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한국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젊은 커플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개인의 친절한 행동을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커플은 우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같은 친절을 베풀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자 하며 또한 우산을 되돌려주고 싶다. 그들이 혹시 이 글을 읽고 봤으면 나에게 영국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찰스 험프리 주한 영국 대사. 참 남에게 우산 하나 이렇게 두고 가는 것도 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아마 충격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최고다. 이런 친절이 어디 있을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영국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화가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어떤 거지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 누굴 그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친구 부자인데 내가 그럼 거지 옷을 입고 올게. 날 그려라. 그리고 거지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조금 있다가 앉아있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또 부자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거지를 보더니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자기 주머니에서 20프랑짜리 금화를 하나 좀 쓰라고 옷도 사입고 그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 로스차일드도 무진장 부자지만 거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그 사람이 겸손하게도 주대도 그냥 막 던지는 것도 아니고 주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10년인가 지나가지고 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 그분에게 돈을 1만 프랑을 보냈다. 1만 프랑을.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 20프랑 받은 사람인데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 1만 프랑이 됐으니 이자까지 돌려드립니다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남을 도와줘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남을 진심으로 도와준 겸손하게 도와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축복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이기심을 떠나서 남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준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황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대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청년 결박하기로 소문났지만 애처가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부인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부인은 굉장히 인색한 구두쇠라고 합니다. 한번 움켜진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답니다. 추운 겨울날 이 황대라는 관리의 집에 부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 식모가 이름이 홍옥인데 집을 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나그네가 동량을 왔다는 겁니다. 이 홍옥은 그를 가볍게 여겨서 먹다 남은 떡 몇 개를 집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황대의 부인이 황급히 들어서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흐름한 나그네를 봤는데 너 혹시 뭐라고 집어준 것 아니냐? 예, 먹다 남은 떡 몇 개 집어주었어요. 뭐라고? 떡? 우리 집에는 먹다 남은 떡이라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느냐? 빨리 가서 도로 가져와라. 그랬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래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보니까 안 가고 저기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대신에 동전을 몇 개 주시면 이걸 대신에 사잡수시고 그걸 받아왔다는. 근데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뭘 하나 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세요. 제 정성입니다.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작은 거울이요. 근데 이 거울을 보고 자꾸 쳐다보니까 화장도 더 하게 되고 원래 이쁜 사람이 더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그걸 보고 그게 뭐냐고 빼뜨려 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걸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더 못생겨지고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홍옥이라는 여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쫓아나가자마자
그는 이미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길로 현지사,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인지 모르지만 현지사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팔자가 그냥 이렇게 열린, 실제 아마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밤낮 내가 대접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쌍하고 난 더 있어야 돼. 남 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2분 정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시간도 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게 해주세요. 또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사람도 대접하고 천사도 대접하고 주님도 대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알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음이, 내 중심의 마음이 있음이, 하나님 제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 귀한 거라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나머지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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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어릴 때는 남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남을 도와가며 살고 싶은 꿈도 갖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준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알지 못하게 다시 세상에 물들어서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나에게 많은 걸 베푸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선한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 말씀 주보 보시고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분이 한 분이 방문 오셨습니다. 예, 수정 우레스크 김수정 씨, 남편 잭슨 우레스크, 브랜든 아들 브랜든과 자시와 여기 그로브타운에 사시는군요. 잠깐 자리에서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뭐 친교실에 오셔서 꼭 식사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윷놀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다음번에 좀 같이 하면 성도의 교제하고 참 좋은 시간 가집니다. 즐거운 시간 가졌고, 중고등부는 발렌타인 파티를 했는데 남학생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여학생들을 대접하는 아주 뭐 턱시도 해가지고 잘 하는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오늘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광고가 나왔지만 한국에서 귀한 팀들이 오셨어요. 원래 장로교가 초청을 했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참 은혜로운 시간 될 것입니다. 저녁 7시 이웃분들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세미나가 거기 오신 교수님 통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가대가 오늘 1시 반부터 있습니다. 루성교회 헌신예배 다음 주일 저녁에 김윤희 목사님 전에 한번 오셨는데 통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짧게 설교하셔서 한번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하셔서 그게 교장 학장도 하시고 히즈 라이프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작정 성교회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장님들 성교비 작정한 거 사무실 와 재무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희 권사님 부엌팀에서 청국장 판매합니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2월에 성교회 모임 거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요새 격주로 학계수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여행 시리즈가 되고 새벽에는 마태복음 강의 하는데 좀 많이들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믿음 지역, 지역 구역별로 신방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언제 모이는 거 사무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새 구역 조정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안 된 분들은 사무실에 자기 원하는 대를 말씀해 주시면 넣어드리기도 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3월 6일 날 주일 저녁에는 1차 임원 교육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여성교회나 바자회가 3월 19일 있습니다. 해피실버 소망대학 3월 8일 있고 20개 제자훈련이 있는데 제자훈련 우리 교인들이 다 좀 받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들도 다시 하기를 바라고 이제 광고가 자세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보시고요. 특별히 강나경 군사님 사위께서 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끝에 가서 믿음 생활 이렇게 돌아오셔서 천국 가신 줄로 믿고, 또 이연 성가대 이연수 집사님 부친 신상렬 성도님이 90살 정도 되신다고 들어 작년에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이번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 내일 시온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월화수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성교회 2월 중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오옥자 권사님 지난주에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광고 빠져서 여기 내드립니다. 동남부 지방 여름 수련회가 이분들도 어른들도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주날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있습니다. 한 4시간 가는 곳에 있는 7월 20일부터 28일 날짜 잘 기억하시고
현지 회비가 1차 결정된 것은 4인 1실일 때는 187불입니다. 식비와 숙식비 포함한 건데 아마 교회에서 조금 보조가 나가면 조금은 깎일 것입니다만은 사정상 여러분이 빨리 가능하다. 그러나 물론 100% 확신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거울 앞에 이름을 써주시면 수요일까지 우리가 연락해서 좀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쓰신 분은 아마 조금 깎아드릴지 모릅니다. 좀 미리 좀 쓰시기도 하고 팁을 좀 드릴지 모릅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지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르시고 헌금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 땅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잊었던 저들이,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이렇게 시간 내어 주 앞에 시간도 드리고 또 사람들은 믿지 않은